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예,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 무슨 권면이나 사랑,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 서로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이 해야 된다. 예,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김을 갖는 그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남한 마음이 되려고 돼. 내 주장을 막 세우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을 높여주고 남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내가 받아주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이지. 내 것만 막 드러내고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시오. 그 종의 자리까지 낮아졌다. 항상 종의 자리에서 생각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룰 때할 때까지 종으로서 섬기다가 종처럼 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의 모든 입을 통하여 그를 섬기게 만들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내가 낮아져 종처럼 그러면서도 내가 왜 상처를 받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막 다가와도 왜 상처가 안 되느냐? 내가 종이니까. 예, 당연히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한 것에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종으로서 살라. 이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을 내 마음에 채워라 그랬어요. 자, 3장에서 이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지? 기뻐할 수 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개들을 상가고 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개들을 상가. 이 개라고 해서 저 돌아다니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 이게 남 이렇게 밖 사람들 내 주변에서 정말 이렇게 개처럼 행하는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 이걸 상가라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몸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일을 마치고, 예,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지금 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발 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하고 있으니까, 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서 막 운행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니, 야, 내가 너보고 언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라고 그러더냐? 이 잘못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내 몸을 상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몸을 상할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절제할 건 절제하고 막을 건좀 막아가면서 가야지 무조건 막 그냥 간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삼가해라. 삼가.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일은
삼가하세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무조건 바쁘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가는 안 돼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할례받았다고 막 뻐기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할례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가 곧 할례받아. 옛날에 그랬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이게 누구요? 한자인 한문을 아는 사람만이 사람 취급을 받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이건 천민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그냥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고 성경이 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 아는 사람은 이건 뭐 한글을 아는 사람 이건 뭐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보급돼서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아는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글만 알아도 성경을 읽고 사람이 되더라 이거지. 이야, 한글만 알아도 사람 되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글을 공부해야 되겠네. 내가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 막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변화되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아는 사람이 오히려 도둑놈이건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놈더 많더라 이거지. 예? 이게 할례받았다고 뻐기고 다니는 것들이 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못된 짓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았다고 주눅 들지 말고 할례 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그가 진짜 할례자다. 예, 그가 진짜 할례자다. 한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사람 되는 게 한글만 알아도 사람이 되더라. 한글 말씀대로 살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더라 이거지.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자, 그러면서 저들이 그냥 자기 육신을 자랑 그렇게 자랑한다 그러면 나도 자랑할 게 있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여기.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잖아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율법대로잖아요. 아주 율법이 정확하게 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난 히브리어를 쓸줄 아는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지라도 히브리어를 쓰지 못한다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난 히브리어를 쓸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진짜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렇게 난 철저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정말 누가 말해도 난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에 입각했던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오늘 이것까지 내가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정말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탁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게다 헛되더라 이거지. 이게 다 헛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탁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해로 여겼다. 해로 오히려 이게 해가 되더라.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냥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가장 고상해. 그리스도 안을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밖에 다른 게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건다 거짓된 거, 다른 거 잘못된 거, 전부 다 벗어 다 버려, 다 버리고 다 버려. 그것은 내가 오직 예수님만 얻으려고 예수님 안에 거할 예수님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 그것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의 율법에서는 흠이 없다 할지라도
구석구석 보면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샥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으니 이게 진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냐. 이게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난 다한 거다 버렸어. 다 버렸어. 나 이거 가지고 자랑 안 해. 오직 나는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얼만큼 철저하게 버렸어요? 그런 그냥 완전 배설물처럼 여기 돼 배설물. 예, 그렇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자리에 온전히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냥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난 가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첫 신앙, 첫 믿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갔다는 게 처음에 주님을 잡았을 때그 모습 그대로 나는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여기 13절에 형제들 내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자, 여기 잡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 이건 안 잡았다는 얘기인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지만 나는 처음 그대로 처음에 막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푯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든 이렇게 생각할지니, 예, 온전히 이룬 사람, 온전히 이룬, 저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랬다고 해서 이제 나는 온전히 이루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하면서 요즘에 못된 사람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그런데도 자기는 뭐 구원받았다고, 난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와서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한다고, 또죄 짓고 와서 회개한다고 그러고, 밤낮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거 과연 기뻐하실까? 그 사람이 제가 용서받은 것일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욕되게 하면 안 돼. 욕되게 하면. 예.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끝까지 처음에 잡았던 그 열정 가지고 끝까지 세상에 눈 팔지 않고 뭐 그냥 다른 것에 눈 팔지 않고 오직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지 말라. 오직 주님 이것만 붙잡고 가라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처음 믿음 큰 가야지.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뭐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버림을 안 받는다 해가지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예,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안할짓다 하고, 예? 그러면서 나는 뭐, 하나님이 자녀니까, 예, 여기 속아서는 안 돼. 여기 속아서는 안 돼.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아니다. 예.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영벌에 던진다. 불 속에 던져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우리 행실이, 진정 변화됐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그대로 하고 옛날에 살던 그 삶을 돌아가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예수님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 진정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응?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걸 하도록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만들었겠니?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변함없이 난 처음에 가진 그 믿음 그 마음 그대로 어디까지 왔든지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로 여기서 이제 예,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마음을 오늘까지 변치 않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변치 않고 왔다 그거예요. 이만큼 왔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그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다 살펴서 정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원수를 행하느니라. 믿는다고 하면 원수이니 원수이니. 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럽히 더 더럽히고 예?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더럽히고 예? 하는 일은 그런 사람 너무 많다. 이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죠? 그들이 맞추면 여기 그러지. 맞추면 멸망이다. 그들이 맞추면 멸망이. 구원받아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야. 뭐. 이게 뭐 율법대로 살면 되냐? 아, 율법 은혜로 우리는 산 거지. 예, 말은 좋아. 근데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까지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있다고 말하자면 실상은 없는 땅의 일만 생각,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 있어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응? 세상 백성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냐 이게. 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 낮은 몸, 자기 영구의 몸이 형체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한 자, 곧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면 그 영광의 몸이 형체같이 오늘 우리도 변화될 것인데 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삼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체대로 변화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살고 제 멋대로 살면서 나는 뭐이 하나님의 자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멸망이에요. 그들이 맞추면 멸망이요. 그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이 부끄러움이고 땅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모른다. 난 너희들 모른다. 오늘 그냥 아무리 신앙이 좋고 뭐 그냥 무슨 능력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한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그 몸을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자까지 달아가고 오직 난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 자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못되지는 다 하고 안할거할거다 하고 먹기 할거 먹을 거다 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진짜입니까? 이건 가짜지. 가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더럽힌 더 더럽히는 악한 자가 된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혹시나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나는 처음에 아주 그 믿음과 끝까지 간다. 난 잡은 줄 아니 잡았지만은 잡았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난 달려가겠다.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나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조금도 틈을 주고 보이지 않고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샥 변화될 것이니까 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